계속 가게에 있었던 거예요? 그럼 혹시... 강서진 씨가 아버지를 많이 좋아했었나 봐요. 좋아했었죠. 물론 아빠는 나보다 엄마를 더 사랑했지만. 근데 사랑한다고 전부 운명은 아니더라고요. 한쪽이 한쪽을 혼자서만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힘드니까. 제 실험이 우스워 보이시겠지만 전 유전자 짝이 있다고 믿어요. 완벽한 짝을 만나야 서로가 서로를 살린다는 걸, 구원할 수 있다는 걸. 내 짝 만나면 아주 아주 잘해줄 거예요. 못 만나는 동안 많이 불행했을 테니까. 상대가 예뻐 보이는 순간은 저마다 개인차가 있다. 이 여자가 예뻐 보이는 순간은 지금이다. 이상하다. 아직 제 유전자에 관심 있어요? 네? 한소진 씨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지만 해봐요, 검사. 동의할게요. 진짜요? 근데 지난번처럼 막 나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! 아, 심현 씨 유니폼이면 돼요. 유니폼? 동의한 거예요? 나중에 딴 말하기 없게요. 나중에 딴 말하기 없게요. 향기나는 유전자님, 크게 없길 바랍니다.
역시 이기적인 유전자야. 좋은 건 다 가졌네. 한서신경 빠르고 장기기억, 공간기억 최상이고 7개를 가진 최강 바람둥이였다. TRD 포염기 서열이 최소 7번이나 반복된 최강 분기 문어발. 넌 그냥 양다리가 아니야. 넌 7다리 걸칠 남자라고. 아니 여자가 셀 수 없이 많을 거야. 알았어. 형, 유니폼은 세탁해서 줄게. 아, 됐어. 형 해줄게. 됐어. 근데 옷 하나가 없는데? 무슨 놈의 변태가 땀에 쩔은 유니폼을 훔쳐가. 근데 이거 누가 입었던 거지? 아이, 잘 찾아봐. 너 연우랑 같은 7번 입지 않았어?